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14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사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여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세계에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수 있는 우리들의 결단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지각을 뛰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사람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